나만의 연인 그대 내 남편의 반전 매력 화이팅! 남편이 아내 자랑하러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. 네. 어때요? 아니 뭐 내 남편의 반전 매력 하면 아내가 남편 자랑을 하러 나오신 건가? 아내가 네. 남편 자랑이야? 그렇죠. 남편이 아내 자랑인가? 아니지 아내가 남편 자랑이지. 남편이 아내 자랑. 아내가 남편 자랑이지. 그만하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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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마사오시고요. 제가 이제 남편 자랑을 하러 왔어요. 네. 이렇게 덩치도 크고 좀 산만한 외모랑 다르게 되게 섬세하고 애교도 엄청 많아요. 저랑 있을 땐 엄청 애기처럼도 가끔 하거든요.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남편분이 원래 그러면 원래 그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애교를 장착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신 스타일이었는지 아니면 뭐 결혼 후에 달라지신 건지. 제가 예전에는 이런 옷은 아예 입지도 않았습니다. 예, 입지도 않았고 뭐 저 예전에는 제가 락도 엄청 좋아했거든요. 예, 음악? 예, 락 음악을. 예, 예, 옛날에는 머리도 뭐 엄청 이까지 길었거든요. 네. 예, 머리도 엄청 막 길러가지고 제가 그 존 레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존 레논. 예, 존 레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, 그래가지고 지금 비주얼하고는 너무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 너무 아닌데? 네. 그거 따라한다고 막 머리도 길고 그랬었어요. 그때 예. 그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 와! 대박! 아 저지기, 아니 저 정도였다고요? 저지기. 너무. 어 뭐야 이거? 아 본인이라고요? 오 마이 갓! 아 예, 저 맞습니다. 도대체.